오늘은 성도들과 연합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9년 우리 교회 표어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복음의 은혜와 감동이 흘러 넘치는 교회. 한번 좀 더 세게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감동이 흘러 넘치는 교회. 자, 이 표어대로 우리가 복음의 은혜와 감동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4주 동안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구원이죠. 둘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요, 제자훈련입니다. 셋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예, 승리의 비결이고요. 넷째는 오늘의 말씀인 성도들과 연합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이 세상에 민폐를 끼치는 존재로 여겨지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타락한 것은 아니고 몇몇 교회의 비리와 갈등,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등 이것이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발표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은 20%에 지나지 않고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사람이 51% 이상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나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도도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가 발표한 더 심각한 사실은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최근 들어 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2년과 2017년 사이 5년간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사람은 4.8%에서 2.6%로 반 정도 줄었고요. 별로 차이 없다라는 사람은 75.5%에서 49.6%로 줄었고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사람이 19.7%에서 47.9%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사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감히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이미지가 바닥을 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히 교회가 타락 일로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고 또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꿈꾸신 그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레이크비언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의 정의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장소 혹은 건물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주일날 됐네. 빨리 옷 입고 준비하고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교회 가는 것만 생각을 하지 우리가 교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은 얼마 전에 쓴 책에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는 제목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온 교회의 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무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서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 안에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되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레이크뷰 교회 교우들도 정말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구절에 보면 또 두 종류의 교회가 존재함을 알게 되는데 하나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지역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라는 지역교회죠. 이것처럼 950 Northbrook Avenue에 위치한 지역교회가 또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은 뭐예요? Lakeview 언약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이러한 지역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건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각 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불러주신 찬송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았습니다. 또한 한 아버지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예요. 그러므로 위치와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지역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교회 두 번째 정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 즉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혼인 잔치에 이 교회가 어떤 위치로 그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아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만 사랑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참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란 조금 전에 읽은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천국 혼인잔치를 앞두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천국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니 예배 후에 친교 시간을 가질 때라도 우리가 어떤 종류의 교회 모임을 갖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하여 모이는 레이크뷰 연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세 번째 정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임이니라. 자, 교회는 머리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머리와 몸이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한마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떼면은 큰일 나는 관계입니다. 몸이 머리에서 분리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냥 죽는 겁니다. 즉사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된 교회는 죽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몸이 우리 머리와 따로 놀고 있다면, 머리는 일로 가라는데 몸은 절로 가고, 머리는 가만히 있어 했는데 몸이 막 이렇게 요동친다면 그 몸은 건강한 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든 몸이죠.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 뜻을 죽이고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문제 있는 교회 가면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내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간구하여 그것만을 순종하기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사용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의 성서적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될까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사도행전 2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세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에 전혀 힘쓰다, devoted themselves 라는 이 말은 어떤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한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전혀 힘썼는가?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 이것은 친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일, 이 초대교회는 기도 속에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이 세 가지의 전념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어휴 저 교회 무서워 도망가자, 그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경외와 존경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그 교회를 통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레이피어냐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십자가와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시작되는 제자학교 봄학기에도 아주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쉐퍼드 라이프 1권부터 해서 지금 4권 한 분들이 두 클래스, 6권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다 끝내고 바울서신 2권 하는 분들 뿐 아니라 이번에 쉐퍼드 라이프 1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20명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중보기도 세미나 또한 주일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굶주린 심정으로 제자 훈련에 임하고 계세요. 그리고 새벽 이슬 우리 교회에서 편찬하는 큐티도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말씀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첫 주일에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40권을 더 해서 140권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오늘 일부 앱에 전에 물어보니까 3권밖에 안 남았대요. 그냥 하루에 다 나간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벌써 또 품절이 됐어요. 그래서 없는 분들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점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념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모일 때마다 사람의 얼굴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심령이 적셔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매월 첫 주마다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뭘 먼저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새벽 미명에 산 위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새벽마다 또 금요 미스바에 또 토요 중보 기도에 또 집에서 모여서 부르짖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정말 릴레이 중보기도 계속하고 중보기도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중보기도실에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1부, 2부, 3배, 3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중보기도자로 계속 헌신하셔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렉비 언약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정말 돌이 떡이 되는 그런 기적보다 예수 믿지 않던 돌 같은 심령이 변화되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넘쳐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과 십자가와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의 열심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나에게 자부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소망하기 때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랑의 불이 꺼진 종교생활에는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에베소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열심히 뛰어난 교회였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주를 위하여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섬긴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죄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순결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교회였어요. 또한 에베소에 판치고 있던 여러 이단들을 말씀으로 그들의 교리적인 오류를 밝혀낸 교회였어요. 또한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하던 그런 교회였지만 칭찬을 받아 마땅한 교회였지만 오히려 책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2장 4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단과 싸워 진리를 수호하고 고난을 참아는 것은 가상하지만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40년 이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했던 에베소 교회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버린 겁니다. 전에는 찬송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는데 이제는 감동이 사라진 메마른 가슴으로 기계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전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던 입술에서 이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입술로 변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성도들 보면 그저 이쁘고 사랑스럽고 섬겨주기 원했는데 어느덧 사람들이 귀찮아지고 상처만 주고받는 그러한 각박한 마음이 됐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통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렸어요. 지금도 터키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있던 터에 그 돌덩이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그 초대교회들이 있던 터키 땅,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교회가 됐어요. 일본보다도, 중국보다도, 북한보다도 터키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낮습니다. 터키는 지금 99.8%가 이슬람교도예요. 인구가 8천만 명인데, 80 million people인데요. 그 중에 개신교 성도의 숫자가 6천 명입니다. 이거를 제가 계산기를 한번 오늘 두드려 봤더니 0.00075%예요. 0.00075%.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선교지가 바로 터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에 우리가 터키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터키의 선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터키뿐만 아니라 유럽도 이런 전철을 밟았어요. 과거에는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으나 이제는 그 웅장한 건물들이 텅텅 빈 건물로 변해버렸고 어떤 건물들은 하물며 술집으로 팔려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첫사랑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까? 이 미국의 출석률도 점점 떨어져서 1991년에는 49%의 미국인들이 매주 교회를 출석했는데 지금은 17.7%로 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미주 한인 교회들도 정말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은 별로 없고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망각하고 세상의 빛을 비추기는커녕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교회들도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드릴 때 예수님을 향해 벅차오르는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웬일인지 설교도 찬송도 길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신앙 상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봉사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해서 피곤할 줄 모르고 기쁨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첫사랑을 잃어버린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떨어진이란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교회를 잡고 계신데 그 손에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던 내가 예수님 통치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교회 본질 두 번째는요, 서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 심판 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 너희들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주님
어느 때 우리가 주님한테 먹을 걸 드렸고 마실 걸 드렸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기도와 찬양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메시지를 주시면서 목사님, 저희 가게 기계들이 고장이 나서 지금 사업을 하지 못할 상태가 돼서 너무나 힘든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영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있어요. 저희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으면 주일 새벽에 기도를 부탁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축복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지갑을 풀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우리의 사랑으로 감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구제 헌금이라는 그런 내역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교회 초창기부터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교회에서 재정을 넣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주셨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구제 헌금으로 거기에 헌금을 하시면 저희가 그 헌금으로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와주는 그런 구제 헌금의 그 목적입니다. 우리 영어부에서 그렇게 계속 해왔는데요, 우리 한어부에는 소개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 이상으로 축복을 주셨으니 내가 필요한 분들과 나누기 원한다라는 분들은 구제 헌금을 하시면 저희가 아무도 모르게 그 리더들이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히 필요한 분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비율을 따라 나눠주고, 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물질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기 위한, 네, 그런 교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히 한인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교회 예배 후에 눈놀이를 하다가 눈에 깔려 사망한 12살짜리 소녀가 우리 시카고 커뮤니티에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장례식이 거행되는데 그 작은 교회 또 그 교회 목사님의 딸입니다. 장지가 아직도 준비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 저녁에 저희 리더십 팀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장지 중에 한 길을 기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우리 교회 장지에 안식할 수 있도록, 물론 그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겠지만, 그래서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또한 이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 불쌍한 또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뭡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어.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내 재산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러한 교회가 되는 또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향한 구속적인 사랑을 가진 교회가 되기 원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으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와 하나 될 때 비로소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한 교회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한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인도에 따라 서로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전념을 다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희생적으로 품어주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교회 좀 봐라. 저 교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저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간증을 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 구절들은 같이 나눌 수 없지만은 이 예루살렘 그 당시 인구가 20만 명이었는데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숫자가 10만 명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50%가 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구속적인 사랑으로 양팔을 벌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1세기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오늘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카고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시카고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는 어쩌면 교회에 다녔다가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입니다. 일명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잖아요. 예. 나는 교회에 더 이상 안 나가. 예. 이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시카고에는 통계가 나온 바가 없지만 한국에 있는 가나안 교인들 통계하고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5년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시인하는 사람 가운데 10.5%가 교회를 안 다니었어요. 근데 지금 예, 2012년 통계고 2017년에는 그 비율이 얼마로 늘었느냐? 23.3%로 늘었다라는 겁니다. 예. 거의 4명 중에 1명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또 하나의 지금 한국에서 이분들에게 지금 서베이를 해서 지난주에 목회와 신학 거기에 나온 그 통계를 제가 봤는데요.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내가 다시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55.9%라는 겁니다. 두 명 중에 한 명 이상이 내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초청하면 당장 나올 사람들이 5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근데 5년 전엔 이 비율이 67%였어요. 그러나 교회 떠난 지가 오래되면 될수록 교회에 다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정말 주위 사람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지금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로 예수님께로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이 시카고의 교회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